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언제나 저 1944의 중고차 영상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멋지고 좋은 차. 아, 요즘에 이제 BMW 뭐 국산차든 고가차 등 저희 이제 상사님 이제 좋은 차, 이렇게 비싼 차들 많이 있으니까 이차 말고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화는 제가 모두 직접 받습니다. 자,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차 제안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. BMW 640D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프랑크페 모델이고요. 연식은 2016년식. 최초 전력도 2016년 휘발유 배스 차량이고요. 13만 5천. 아, 색상은 흰색이고요. 예. 소유자 변경, 아, 이런 건 제가 다 띄워드리는데, 자, 옵션 상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HUD, 여기 보시면 운전할 때 편하신 HUD 들어가 있고요.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 앰비언트가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좀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, 예, 전방, 충방, 카메라 다, LED, 헤드램프 다 들어가 있고요. 고스트도어, 크로징, 요거 딱 닫으면 살짝 닫히는 거, 그것도 들어가 있고, 핸들 열선,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, 운전할 때, 뭐 하실 때, 파킹하실 때, 주차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다음에 계기판도 전자계기판으로, 연식이 있다 보니까 전자계기판으로 다돼 있어가지고요. 아, 그리고 이 차의 최대의 장점은, 예, 키로수가 정말, 아, 연식 대비 좀 짧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키는 두개 있고요. 이게 신차가 1억 1000 정도 되니까 뭐 옵션 상태나 이런 거다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차라는 게다 그렇죠. 저희 1944 중고차는 차를 언제나 이렇게 상세하게 옵션 상태나 이런 거다 보여드리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절대로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요. 개인적인 수술인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서부터 차 함께 보시죠. 예, 정면에서 봤는데, 차 상태, 이렇게 보시면, 차, 진짜 이쁘죠? 예, 보이시는 것처럼, 아, 라이트도 그렇고, 본넷 상태도 그렇고, 차 상태, 야, 보시면, 예,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, 정말 차 상태 이쁩니다. 그리고, 보시는 것처럼, 유리, 자, 측면쪽도 마찬가지고요. 썬팅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, 굉장히 진해요. 보이시죠? 예, 그 상태로 좀 되어있고요. 타이어, 뒷타이어 역시도, 자, 보시는 그대로, 예,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. 네,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, 라이트도 그렇고요. 자, 보시면 네. 타이어 휠 상태도 마찬가지고 차 상태 굉장히 본넷 상태 굉장히 넓고요. 자,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있는 거 저희가 이제 빼놓은 거는 네, 방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측면 쪽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타이어 휠 상태 정말 좋고요. 네,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잘돼 있습니다. 네, 후방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, 네. 이렇게 차 상태 너무나 잘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보시면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보시는 것처럼 천장 상태도 관리 상태 잘돼 있습니다. 네, 보시면 이제 트렁크 상태인데요. 깊죠? 아, 정말 깊습니다. 그리고 안쪽까지도 자, 이렇게 보시면 아, 차 상태 아, 정말 이뻐요.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도 마찬가지고 예, 보시는 것처럼 차 상태 예, 정말 깔끔하다는 거만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수납 공간 모두 수납 공간 아,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전반적인 시야각인데요. 이렇게 넓고 보시면 진짜 넓어요. 예,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핸들 내려오죠. 네, 그 다음에 저 BMW 이렇게 보시면 HUD 보이시고요. 네, 13만 5천 네, 다 나오시는 거 확인되시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네, 뭐랄까 요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키도 이렇게 두개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. 전반적으로 옵션 상태도 마찬가지지만, 네. 자, 키로수 다시 한번 13. 디젤 계기판이라, 아, 차 상태가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보시는 것처럼, 후방 카메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, 어라운드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, 네, 보여드립니다. 네. 이렇게 썬루프도
이렇게 작품이 넘는 상태고요. 그러시면 옥자 상태로 그리시면 상태 다 되게 좋고요. 자, 선반전도 역시도 그리시면 이렇게 물들어오는 거 확인되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주석 쪽에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자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. 예,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옥자 상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자, 차 상태, 관리 상태 자, 보시는 것처럼 옥자 상태 자, 보시면 열선 핸들, 열선 버튼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. 자, 메모리 시트 1, 2, 그다음에 가죽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뒤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넓죠? 넓기도 넓고 보시면 유리 위에 없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전반적인 가지수 상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? 보시는 것처럼 가지수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가지수 상태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도 메모리 시트 보시면 완투다 가지수 상태 너무나 깔끔하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에도 자 수납 백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시고요. 자 전반적인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. 네. 이렇게 사용하는 점 이런 건 없습니다. 잘 보시는 것처럼 옥션 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뒷좌석인데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, 자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까맣다는 거, 그리고 안쪽에도 가습도 상태 이렇게 깔끔하고요. 자 보시면 이제 천장 상태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. 전반적으로 천장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고요. 자 보시면 열선 통풍, 이거 보시면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? 공조기도, 보시면 안내 시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되게 잘 됐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뻐요. 네 보시면 문, 문열 상태 와 정말 차 깔끔하다는 게 보이시죠? 안쪽까지 이렇게 보이시면, 보이시면 자, 이렇게 상태도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됐다는 거 보여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BMW 보는데 전 정보도 살짝 띄워드리고요. 옵션 정보도 살짝 띄워드리고요. 신차 가격도 살짝 보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 금액도 딱 올려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차라는 게다 다르죠. 관리 상태를 딱 보시는 것처럼, 나름 깔끔하게 보시면 차마다의 뭐 관리 상태 좀 다르겠지만 관리 상태 정말 잘 돼. 차 이렇게 사실 때 똑같은 거 이렇게 보셨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. 차 관리 상태 저희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차 관리 상태 정말 잘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언제나 이렇게 좋은 차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. 다시 한번 재원 정보서부터 옵션 정보, 그 다음에 이런 거, 저런 거, 판매 금액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. 그랬더니 개인적인 수수료 없으니까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. 언제든지 저희 1942중고차 김관진 수장 찾아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고 개인적인 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디냐고요? 수원,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이치 오토홀드에 있으니까 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. 가지고 있어. 어떤 차든 굴러만 가면 다 사는 저희 회사에서 전국 어디든 다 달려가니까 필요하시죠.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어디든 차사로 구매하러 가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1942 중고차 김광주 시장 영상 클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